네, 고용의 무성무기. 자, 미션은 숙소사는 크로미입니다. 여러분의 숙소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빠르게 질문을 다섯 개 드릴게요. 네. 동시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 우리 저희 진짜 버클 안 맞거든요. 아, 네, 그냥 이구동성이다 생각하시고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가장 방이 깔끔한 정리왕은 하나, 둘, 셋. 지선호사. 이름 불러야 하는 건 잘했어. 자, 정이 넘치네요. 자, 가장 맛있는 걸 가장 맛있는 걸 잘 해주는 요리 요정은 하나, 둘, 셋. 지선호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다음 질문. 가장 깨우기 힘든 잠꾸러기는 하나, 둘, 셋. 송하영. 아, 서영입니다. 아, 둘 다 이렇게 1등이 아니었어. 나는 송아 형이야. 지선은 자, 지선 언니. 가장 숙소에서 말이 많은 투머치 토커는 하나, 둘, 셋. 지선 언니.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다들. 자, 다음 마지막. 가장 밖에 나갈 때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준비왕은 하나, 둘, 셋. 채영. 채영. 인간이. 잘못 두 개나 맞았어. 네네. 아니 세 개나 맞았어요. 오, 네. 우리 진짜 잘 맞는다. 신기해요. 네, 이제 두 분 더 친해지시기 바래요. 자, 정리왕은 지선 씨다라고 네. 하시는데 네. 어떨 때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 대기실에서 항상 지선 님 보면 양손 가득 쓰레기를 들고 있어요. 치우고 있어요, 혼자. 아, 대기실을? 네, 대기실을 항상 하는데. 쓰레기 이런 거 다 수거해가지고 그런 거죠? 네, 항상 아. 멤버들 먹으러 도시면 돈 치워주고 뭐 저희 혼자 혹시 지적을 한 거를 잘 이렇게 못 견디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제가 내가 좀 지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럼 오늘 저희 스튜디오 이거 막 이렇게 다 정리할 것 같아요. 참 네, 그렇잖아요. 또 지선 씨 이름이 나온 게 네. 요리 요정이다. 라고 하시네요. 네, 채영이를 좀 뭐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아, 채영 씨에게?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진짜 그 돈 붙이는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항상 지선이한테 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뭐 먹고 싶어도 재료를 다 사서 지선이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면 진짜 한 10분 만에 뚝딱뚝딱 전화하고. 아, 지선 씨는 별말 없이 그냥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하고 10분 뒤에 나와 이런 거. 일단 체육에 부럽게 부탁해가지고. 평소에 어떻게 부탁하세요? 지선 이렇게 불러요. 골뱅이 이거 어떡해요? 이러면 기다려봐 이렇게 해주니. 아, 네. 아, 너무 귀여워라. 얘기를 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참, 또 요리 요정 하영 씨, 그 말씀을 하십니까? 네. 지선 언니는 뭔가 딥한 요리 같은 거 되게 잘하는데, 네네. 저희 솔직히 숙소 생활하면 딥한 요리를 많이 안 해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많이 해먹는데, 하영이 같은 건 진짜 잘해요. 조리왕. 거의 진짜 라면 물 맞추기 진짜 잘하는 거 같아요. 이게 이런 거 진짜 미역국 갑자기 맞추고 있다. 엄마처럼 진짜 금방 멤버분들이 많이 좀 부탁을 했나 봐요. 아니 좀 부탁을 안 해도 해가지고 하면은 또 그런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엄마처럼 챙겨주는 두 분이 계시니까 행복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그런데요, 투머치 토커도 지선 씨를 지선 인기요 뽑았어요. 지선 언니가 말을 하면 안 끊어져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말을 하면은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저는 지선 언니를 뽑은 이유가 지선 언니가 목소리가 되게 작아요. 근데 네, 저희 차분하시잖아요. 네, 엄청 혼자서 계속 저희는 막 이렇게 말하는데 지선 언니가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못 들어요. 아무도 못 들어요. 근데 보통 그러면 아 잠깐 나 할 말 있어라던가 잠시 멈췄다가 조용해지면 할 법한데 아무도 안 듣는데 혼자 쪽을 앉아서 계속 말해.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멈췄다. 근데 정말 9명이 정말 나머지 8명이 다 이렇게 절대 못해. 지선 씨도 알고 계셨어요? 나머지 멤버분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 네, 그러다 가끔 한 명 걸려요. 듣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럼 들어주는구나.
얘는 똑같잖아요. 그거 없이 던지면 네, 하나 와도 걸리고. 안 되는 거 아쉬운 거구나. 아, 좋습니다. 지선 씨 나와서 자주 불러주시는 두 분 꼭 안아주세요. 네. 아, 아이고, 훈훈하다. 네. 아, 따뜻합니다. 네, 아, 가끔적이다. 아, 좋습니다. 자, 세 분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